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X571GT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리뷰를 좀 빨리 해달라 라는 요청이 상당히 빗발치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신제품 출시 뭐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라는 그 영상에서 이 제품을 간략히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스펙 대비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펙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알고 싶다,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런 뭐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리뷰를 하고 있고요. 뭐 자료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제품은 제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게 스타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블랙 색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짙은 곤색에 가깝고요. 이 제품은 이제 약간 펄이 들어간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게 내부를 오픈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터치패드랑 이런 부분이 색깔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실물을 보셨을 때 색깔은 약간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기본 구성품은 박스는 뭐 기본 뭐 에이수스 비보북이나 이런 것처럼 얇은 슬림 박스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성품을 보시면 본품 있고 그 다음에 뭐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댑터가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20V에 7.5A짜리 어댑터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어댑터 보여드릴 때 손이 좀 제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놨을 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150W 어댑터이기 때문에 무게도 그리 무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에 비해서 어댑터가 상당히 좀 작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원 케이블 들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려면 하드 키트가 있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제품이 먼저 들어오고 하드 키트가 추후에 발송이 될 예정이라서 하드디스크를 나중에 추가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시면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제가 하드 키트는 별도로 늦더라도 발송을 꼭 해드릴 거니까 하드 키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품 먼저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제 스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5 제품이 있고 i7 제품이 있어요. 두 가지 스펙이 조금 다르니까 스펙부터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i7 제품인 X571GT-BN241 제품입니다. 인텔 i7 9750H에 메모리는 16GB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보드에 8GB가 인베디드 방식으로 납땜이 되어 있고 추가 슬롯에 8GB 메모리 1개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픽카드는 GeForce GTX 1650 4GB가 탑재되어 있고요. SSD는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내장된 NVMe 512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LCD 패널은 15.6인치의 60Hz이고요. 밝기는 300니트, NTSC 72%의 sRGB 100% 스펙의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선 내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11AX가 탑재되어 있고요. 무게는 동급 스펙에서 가장 가벼운 1.8kg입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29,000원입니다. 그리고 i5 제품인 X571GT-BN235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i5-9300H, 메모리는 인베디드 방식으로 8GB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합니다. 그래픽카드는 GeForce GTX 1650 4GB 기본 장착이고요. SSD는 인텔 660P 제품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512GB입니다. 모니터는 15.6인치로 i7 제품과 동일 스펙 제품이 탑재되어 있고요. 무선 랜은 5G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5 규격의 11AC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동일하게 1.8kg고요.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9만 9천원입니다.
자, 스펙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와이파이 모듈이 일단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SSD가 다릅니다. 와이파이 모듈 같은 경우는 뭐 와이파이 5고 와이파이 6,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6 버전이 지금 차세대 이제 그10 제네레이션 CPU부터 들어가는 규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빠르게 적용이 된것 같고요. 조금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게, 아니, 환경이다, 구축이 된다면, 그렇게 빠르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뭐, 와이파이 5나 6나 크게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더 좋은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달랐던 게 SSD인데요. 뭐, i5에 들어가 있는 인텔 660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SSD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옵테인 메모리가 적용이 된 SSD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옵테인 메모리가 뭡니까?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옵테인 메모리는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뭐,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진짜 내용이 길어지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의 패턴, 사용 습관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사용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이런 패턴으로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옵테인 메모리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빠르게 쓸수 있도록 32기가 용량 안에 실행 파일들을 땡겨와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일반 SSD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들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향상된 성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SD뿐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추후에 추가 장착을 하시더라도 그 하드의 속도도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한80% 정도의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옵테인 메모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i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테인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SS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i5 모델은 그냥 인텔 660P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제품의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부 풀샷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제품이 i7이고요. 다음 사진이 i5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차이점을 찾는 게 사실 더 어렵죠. 공통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트파이프와 쿨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쿨러는 좌우로 한 개씩 두 개의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 CPU와 그래픽카드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히트파이프도 중앙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의 하판을 보시면 중앙에 통풍구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찬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는 15.52V에 42W 시제품으로 그렇게 큰 용량의 제품이 아닌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제 H 버전의 CPU를 쓰면 배터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5와 i7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메모리입니다. i5 제품은 메모리 슬롯은 비어 있고 메인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i7에는 슬롯에 8기가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SSD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원래 SSD 부분이 이렇게 절연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그걸 제거해서 보시면 i5 제품에는 인텔 660P 제품이 장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i7 제품에는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0 with Solid State Storage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512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기본 좀 쿨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돼 있죠. 이게 듀얼 팬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히트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일반 게이밍 제품들을 보다가 이 제품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아 이게 빈약한 거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래픽 카드가 조금 낮기 때문에 쿨러가 조금은 뭐더 작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발열은 사실 있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스펙은 되게 높은데 전반적으로 좀 슬림한 스타일이죠. 스펙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발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언더볼팅을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볼팅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제가 요거 온도 체크를 시네벤치를 통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확인하시죠.
시네벤치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i7은 순정 상태에서 2285점이 나왔고요. CPU 온도는 95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언더볼팅을 했을 때는 점수가 2517점이 나왔고요. 전체 패키지 온도가 81도로 떨어졌습니다. 언더볼팅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었고요. 와트 값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i5 제품은 순정 상태에서 1590점이 나왔고, 온도는 i7과 비슷하게 96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걸 최저값으로 언더볼팅을 하니까 점수는 1790점이 나왔고요. 온도는 86도로 나왔습니다. 최고 온도는 이 정도였고, 실제로 구동 온도는 i7, i5 둘다 75도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자, 뭐 시네벤치 통해서 확인하니까 온도가 처음에는 약간 높았는데 언더볼팅 조금만 건드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능도 훨씬 더좀 향상이 됐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좀 진짜 딥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따라하시면 웬만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으로 좀 자신이 없다, 구매할 때좀 언더볼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이제 뭐 윈도우가 깔린 상태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품 구매하시면서 윈도우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제가 언더볼팅까지 해서 이제 요청을 하신다면 언더볼팅까지 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댓글로 해서 추후에 이제 뭐 추가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한번더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품이 나오고 제가 많이 써보지 못하고 빨리 리뷰를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다른 거보다 패널이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이 제품은 sRGB 100%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니트짜리 밝은 패널이라서 이게 아마 어도비 프로그램들,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좀 화질이라든지 색감을 거의 실사에 가깝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좀 패널이 좋다라는 장점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이 웬만큼 높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오버워치나 이런 게임들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게임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포토그래퍼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에 좀 최적화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을 주로 하실 분들은 게임용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그냥 내가 게임도 잠깐 하고 이런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만지고 여러 가지 멀티 작업용으로 내가 쓰면서 좀 들고 다닐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선택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자분들, 내가 좀 그래픽 편집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게이밍 제품들은 디자인도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무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뭐 문의들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스였습니다.